아이쿠 제분들 안녕 JJ입니다. 자 JJ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 이겁니다. 아니 KFC에서 신메뉴가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신메뉴 버거 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좀 쉬어갈까 했는데 며칠 전부터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명이 계속 그레이비 버거인가 뭐 업그레이드 버거인가 새로 나왔다고 맛있다고 자꾸만 먹어보라는 거야. 하도 그냥 난리를 치길래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. KFC 신메뉴 업그레이비 버거를 사왔는데 아 사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가 되게 오랜만이란 말이에요.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미국 켄터키에 가서 친구랑 같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은 영상이 제일 마지막에 KFC를 먹은 영상인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못 먹었던 메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갖고 또 사왔지. 커넬 고스트 헌터 버거, 커넬 골드문 버거, 닭껍질 튀김 이거 콜라까지. 첫 번째로 먹을 거는 가장 최근 나왔던 켄터키 치킨 업그레이비 버거. 가격은 5,900원, 세트로 하면 7,900원. 그 6,000원이라고 보면 돼요. 네, 6,000원짜리 버거. 자, 내용물이 어떨지. JJ의 버거 리뷰에서 빠질 수 없는 햄버거 부메쇼. 햄버거고 여기는 해시브라운, 해시브라운 층이 있고 밑에 치즈가 깔려 있어. 얘는 이제 치킨 패티. 두께가 꽤 괜찮아요. 밑에 하얀색 소스도 묻어있고 뭐 그레이비 소스가 묻어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튼실해요. 튼실한데 채소가 없죠. 해시브라운 채소는 없이 요렇게 나왔다. 그래서 그레이비 먹으라고 해서 그레이비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육류를 첫판에 구울 때 생기는 국물에 부추, 소금, 캐러멜 따위를 넣어서 조미한 소스입니다. 그래서 쇠고기나 닭고기에 로스트에 곁들인다고 합니다.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맛이 있냐 없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신메뉴 얼마나 맛있을지. 일단 맛있어요. 맛있고 한 입 딱 먹었을 때 드는 생각은 반찬의 조화가 절묘하다. 소스에서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꾸덕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이제 짭조름해요. 그래갖고 채소가 딱히 없는데 살짝 조금 묵직한 느낌이긴 하거든요. 그 살찌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치킨이 쫄깃쫄깃하게 씹히면서 해시브라운이 으깨진 감자가 딱 입에 들어와서 싹 퍼지는 이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. 감자 껍질, 치킨 껍질 다 바삭바삭해. 좋아. 아 근데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게 이게 켄터키 시리즈는 채소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살짝 느끼한가 싶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하나 먹었을 땐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, 세 개 넘어가면은 좀 많이 물릴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. 하나만 딱 먹기엔 좋을 것 같아요. 채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? 아니 나는 하나 먹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. 두 개 넘어가면 그럴 것 같아요. 버거 빵이 모닝빵 같지 않냐고? 맞아 그런 느낌이야. 보들보들하면서 촉촉한 느낌이에요 빵이. 근데 단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이 치킨 패티랑 감자층이 굉장히 두꺼워요. 치킨이 메인이고 빵은 더들 뿐 그런 생각이 드는 버거입니다. 그래서 채소가 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콜슬로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. 어림없는 소리. 아이씨. 아. 미라크 탕까지 이거. 네, 나이스. 오케이. 콜슬로 올려서 같이 먹어볼게요. 나는 괜찮은 것 같아.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하면서. 마지막은 살사 소스랑 제발. 이렇게 해서. 맛있네. 이게 금방 물리는 맛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자주 먹기에는 조금 못할 것 같은데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채소는 되게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다음 녀석은 커넬 골드문 버거입니다. 커넬 골드문 버거. 우와 씨. 야 두께부터 일단 두께감부터 좋아요. 묵직해. 자, 일단은 참깨빵이에요. 참깨빵에 햄이랑 뭐 양상추랑 뭐 드레싱 소스랑 피클이랑 햄을 딱 들쳐내면은 와 계란이 반숙으로 있어. 이거 터트리면 노른자 나올 것 같은 그런 반숙 계란입니다. 그 다음에 반숙 계란을 딱 들면 치즈가 또 있어. 치즈 슬라이스 치즈 딱 있고 그 다음에 치킨이 있는데 와 이거 두께가 좋아요. 좋아 묵직해 일단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버거만 단품으로 했을 때 6,500원입니다 자 먹어볼게요. 굉장히 많은 맛들이 느껴지면서
국가의 버거랑 비교를 하자면 엄청나게 상큼한 버거다. 일단 그 소스 자체도 드레싱 소스 시큼시큼한 맛 나고 달콤한 맛 나는 그거 있잖아요. 거기다가 피클의 시큼함도 또 느껴지고 한마디로 아침을 시작하기 좋겠다. 치킨이 튀겨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운데 이 부분 여기 지금 먹으면은 계란 노른자 싹 들어오거든요. 자 먹어보겠습니다. 노른자 반숙인데 완전 반숙이 아니고 반숙과 완숙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이거는 샌드위치 토스트 느낌이 나는 버거예요. 계란이랑 햄이 들어간 그런 토스트를 먹는 느낌인데 거기에 치킨을 두껍게 튀겨서 팍 같이 넣어서 먹으면 그냥 이 맛 그냥 상큼한 치킨 토스트. 그리고 그게 통 다리살이어서 다른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거임. 아 그래. 확실히 버거에는 아삭아삭하게 씹혀주는 야채들이 들어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. 더 상쾌해져요. 아 맘투터치 인크레더블 버거 맞네. 그런 느낌도 있네요.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뭐 아다르고 어다른 뭐 그런 느낌이죠.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햄버거 커넬 고스트 헌터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일단은 두께가 괜찮아. 이 커넬 버거들은 두께감이 상당히 되게 만족스럽긴 하네요. 버거를 딱 만지면 원래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네들은 단단해. 그냥 단단해. 일단 얘는 아까 그 골드문 버거보다 100원 싼 6,400원이었습니다. 버거만 했을 때. 자 이것도 양상추에 샐러드 소스 이렇게 묻어 있고요. 그리고 위에 해시 브라운이 있고 그 밑에 치즈가 이렇게 깔려 있고 치킨 패티가 있고 그 밑에는 약간 주황색 빛이 도는 소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운맛의 그 원천 고스트 페퍼로 만든 소스라고 합니다.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골드문 버거 거기서 이제 계란을 빼고 햄도 빼고 거기다가 해시 브라운까지 추가하면 좀 살짝 느끼할까봐 매콤한 소스까지 추가를 해놓은. 아무튼 설명이 길었지만 먹어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니까. 매운가?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. 그냥 막 정도는 아니고 신라면 정도의 매콤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막 많이 땀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콤한 맛이 나는 버거 중에 하나인 불사이버거와 비교를 하자면은 불사이버거는 되게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하고 좀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깔끔한 느낌의 매콤함인 것 같습니다. 되게 맛있네. 소스가 마요네즈랑 섞인 느낌이지 않나요? 맞아. 마요네즈랑 섞은 느낌, 딱 그 느낌이에요. 이게 막 감자도 들어있고 마요네즈 같은 걸로 좀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먹으면서 매운 게 심하지 않을 정도로 안에 있는 다른 재료들이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.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버거는 나는 마지막에 지금 먹은 고스트 헌터 버거. 제가 매콤한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한창 유행할 때 먹어보지 못했던 KFC의 그 유명하고 유명한 닭껍질튀김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KFC 닭껍질튀김은 다르네요.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닭껍질튀김을 샀을 때는 크리스피 후라이드 치킨처럼 겉에 튀김옷이 더 붙어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튀김이 겉에 붙어있는 입자가 좀 되게 조그매요. 닭살 돋듯이 진짜로 붙어있는 그런 느낌? 그 화제 속의 음식이었던 그 녀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살사소스 뿌려서 나는 이거 별로다. 그냥 닭고기만 나는 기름기 많은 과자를 먹는 느낌입니다. 아무래도 닭껍질을 그냥 튀긴 거다 보니 씹을 때 육즙 터지듯이 식용유가 터지니까 조금 그렇네요. 이 위에다가 좀 상큼하게 콜슬로를 올려가지고 딱 요렇게 한 입을 딱 먹으면 이거는 소스를 뿌려 먹었을 때보다 콜슬로 올려 먹는 게 더 맛있어. 느끼한 것도 아니고 상큼한 것도 아니야. 이게 뭐야? 하면서도 아삭해. 그냥 닭껍질튀김 되게 짜다. 간이 엄청 돼있네. 자 아무튼 오늘은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 끝! 아니 닭껍질튀김은 왜 인기가 많았던 거야? 이게 느끼한 걸 좋아해? 엄청 느끼한데?